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벨트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ST 듀퐁 벨트를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채널이 많이 성장했네요. 몽블랑에는 아시는 것처럼 만년필, 시계뿐만 아닌 무수히 많은 패션 아이템들과 가죽 소품들도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년필을 구매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마침 벨트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제가 리뷰에서 자주 보여드린 베이직 바탕이고요. 안쪽에는 익숙한 검은색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한정판이 아닌 기본 라인들은 이 박스와 케이스 구성을 자주 쓰더라고요. 참고로 우하단에 몽블랑 로고가 조그맣게 새겨져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증서, 설명서 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벨트가 들어있는 베이지색의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리뷰 영상을 찍기 위해 아직 착용하지 않고 자르지도 않은 완전 새 상품입니다. 안쪽에 벨트가 이렇게 들어있고 처음에 함께 들어있던 이 프로텍션도 버클에 감싸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버클을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프로텍션을 일단 제거하고요. 버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말발굽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떤 스타일에도 소화할 수 있는 무난한 모양이죠. 하지만 각도를 조금 옆으로 틀어보시면 뭔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벨트는 버클의 정면과 뒷면이 다른, 즉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은 팔라듐, 뒷면은 밝은 로즈골드로 럭셔리하게 코팅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벨트들이 원톤 버클인데 이건 위에서 바라보면 그냥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몽블랑 벨트구나 했지만 대각선이나 옆으로 보면 화려한 골드 컬러가 빛나기에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를 선사합니다. 벨트의 잠금 방식은 패션 아이템의 기본인 핀버클 형식이고요. 이렇게 작게 몽블랑 로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몽블랑 로고는 깔끔하고 크기도 작아서 튀지 않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줄도 살펴봐야겠죠? 카우 하이드 레더인 가죽줄은 35mm 굵기고 총 길이는 120cm입니다. 길이야 어차피 허리에 맞게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잘라서 줄여주시면 되고요. 두께가 35mm, 즉 3.5cm인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정장 및 바지에 맞는 가장 기본적인 노멀 사이즈입니다. 버클과 마찬가지로 줄도 역시 기본 투톤 베이스입니다. 전면은 쉐이드 블루 레더에 블루 스티치며 뒷면은 블랙에 블랙 스티치로 마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접사로 살펴보시면 가죽의 상태 및 마감과 스티치 처리도 아주 깔끔합니다. 언제나 기본기를 잘 지키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요. 이 벨트는 버클이 투톤 마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버서블, 즉 뒤쪽으로 돌려서 착용할 수는 없는 모델입니다. 혹시나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아주 깔끔하고 무난한 정장에 어울리는 모습이라 어떤 남성분들이라도 소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몽블랑이라는 브랜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만년필뿐만 아니라 이제는 헤리티지가 중요하고 최근 리슈몽그룹에서 밀고 있는 시계 분야, 가방, 지갑, 벨트 등 각종 가죽 제품들을 포함하여 정말 많은 상품들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가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디자인도 모나지 않고 무난한 것들이 많은데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에요.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대표 패션 브랜드인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늨은 간단하게 몽블랑의 팔라듐 앤 로즈골드 투톤 쉐이드 블루 벨트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인상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몽블랑의 가죽 제품들은 가장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벨트가 필요하시면 몽블랑에서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